1973년 소띠 12월 12일이라고 나와 있는 있어요. 나와 있는데 이거 선생님 이름 이야기해 드려도 모르실 것 같거든요. 야, 이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.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이냐? 아니 아니요. 넌 내가 모를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. 이름이 라이언 봉석주라고. 라이언? 라이언 봉석주라고. 봉석주? 네. 이렇게 아 이름 갖고 장난하면 안 되는데 야 그 참 부모님이 이름 잘 주셨네. 이분이 어떤 제복이 참 어떻게 많다. 될 것인가? 제복이 많다고요? 제복이 많아. 근데 이쪽 종교 우리 쪽 이런 비슷한 이런 쪽에 뭐 스님이나 목사나 이런 쪽 종교인 아니야? 목사야 중이야 씨 뭐야 정체가? 아, 목사님이에요. 그냥 딱 그냥 우리 옛날에 보면은 김사까시라고 있잖아. 네네. 그냥 여기저기 누비면서 그냥 지 꼴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. 웃긴다. 한국 사람인 건 맞잖아. 그러니까 물 건너 다녀야 되고. 아 국적이 미국 국적인가? 물 건너 다녀야 돼. 향은 어떻게 근데 진짜 이슈가 많았던 사람이네 이 사람도. 이분이요? 어, 되게 말이 많았던 사람이네. 근데 스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야. 그러니까 잠시 다 한 번씩은 해볼 거야. 되게 똑똑해. 되게 똑똑해. 그리고 가는 데마다 이슈가 되고 아마 시선을 끊을 거야. 종교인인데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나?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모든 게 그 사람한테는 지나가는 걸 거야 아마. 정체가 뭐지? 내가 대리 묻고 싶어. 누구야? 지금은 말씀드릴게요. 아까는 제가 장난을 목사라고 했거든요. 이분이 누구냐면 혜민 스님이라고 혹시 아세요? 네? 개인적으로 참 싫어해. 정말 싫어해. 왜 싫었어요? 왜 첫 번째로 싫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같이 살면서 그분하고 같은 하늘에서 살았다는 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있거든. 법정 스님이거든. 그 무소유를 주장하셨고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우셨어? 그 양반을 갖다가 지도 무소유를 갖다가 비유하면서 그렇게 그분을 깎아내렸거든. 당신 그 누더기 옷 하나 그거 걸치고 그리고 가셨거든. 정말 무소유를 주장하고 무소유로 가신 분이거든. 인세 나오는 것도 장학금으로 막 어려운 거 다 도와주고 정말 무인풍으로 가신 분이거든. 근데 그런 양반도 돈이 인세 같은 거 받아가지고 있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그분을 좀 비하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. 근데 걔는 사주 자체에 걔는 돈이 있어. 정말 돈이 많아. 지가 법정 스님을 갖다가 비하할 바는 아니지.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해. 근데 그 친구나 나나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겠지만 그 친구의 말로가 갈수록 좋지 않을 것이다. 왜냐면 토성이 너무 많아 그 친구는. 우리 종교인들이라면 다 토성을 가지고 있는데 토성이 많다는 건 빨리 흙에 묻힌다는 얘기기도 해.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명성이나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제복이나 그 친구의 타고난 명이나 아마 빨리 묻혀지지 않을까. 개 새끼지. 왜 갑자기 욕을 해요? 아,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나 욕 다 해주고 싶어. 욕하지 마.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뭐 남들한테 시선도 끌고 그러고 나 살아볼 필요도 있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. 아무튼 알겠습니다. 흥분하지 마세요. 개 새끼라니까.